태백중학교는 지금 졸업생이 15,91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70년 전통의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는 6.25 전쟁 때 127명의 학생이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1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충원탑과 기념비가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이제 학교가 되겠죠. 학교 안에 학도병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총 41명의 소금의 학교예요. 그래서 이 지역 여건이 학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사교육 같은 걸 생각도 못하는 오로지 학생들이 그 학교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고려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비전 캠프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어떤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이 시골 학교니까 자존감을 높이고 좀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캠프가 우리 학생들이 앞날의 그 꿈을 설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캠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어 과학 비전 캠프는 교육의 기회가 서울에 비해서 적은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저희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이 직접 찾아감으로써 영어 과학과 같은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가면서 진로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캠프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잡아보기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캠프가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번 학생들이 고려대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어떤 목표의식도 함양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대학생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걸로 같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캠프 후에 학습력이 또 좋게 향상되고 학습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봉사단이 또 나눠주는 언니, 오빠, 아니 누나, 형들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마음의 정들이 또한 따뜻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아무래도 태백시가 정말 아이들 혹은 아니면 아예 어른들만 있어서 저희 대학생과 같은 형 누나들이 많이 부재한데 태백시청에서 주고 싶어하는 그런 친근함?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형 누나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저희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혹은 고려대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이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백시청과 그리고 저나 아니면 사무실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계속 되게 항상 호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캠프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로 일단 연락을 해서 또 대학에서 흔쾌히 또 연결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가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다음에는 그 오는 경비 중에서 일본 뭐 숙박비라든가 임차비 그런 또 일부의 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그 활동이 쭉 이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면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그 살맛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이런 그 교육에 관련된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을 많이 눈치를 보고 케어를 해서 이분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왔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행정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캠프에 이전에 왔다가 다시 오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아이가 소감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뭐라고 애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아와서도 아이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정말
저처럼 돼도 이렇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녀와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준 거는 크게 제일 크게 준 거는 그런 아이들의 말이나 마음이 저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1학년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들이 많이 겪는 그런 살짝 방황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상 대학에 오니까 그럼 내 목표가 달성된 건가? 그럼 난 이제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저도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방황 같은 삶을 보내고 학교 공부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냥저냥 아, 난 대학은 잘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여기 하계획 비전캠프 태백중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좋은 경험이 될 줄 몰랐지만 와서 이렇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나도 아직 날 잘 모르는데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간 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아이들은 저에게 더 큰 순수함으로 이제 감정 표현도 해주고 많이 배웠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 뭔가 이런 부분을 제 진로와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되게 많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캠프인 것 같습니다.